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로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인생편 2에서는요, 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조상님들의 선택, 그 과정 속에서 보이는 도전, 그 도전을 한번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 너무 재밌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이 만나볼 인물은요, 목화씨 하나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바로 문익점입니다. 헤딩도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났을까요? 네, 춥게 겨울을 났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옛날 일반 백성들의 그 의상은요, 열악했습니다. 뭘로 옷을 만들었냐고요? 식물에 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삼을 이렇게 쪄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교정해가지고 만든 그 옷감으로 옷을 입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요, 이게, 실과 실 사이가 널찍널찍해요. 예, 그러니까 좀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장례식장에서 왜 삼베옷 입고, 예, 부모님 이렇게 인사드리는 그런 모습들 봤잖아요. 그 장례식 옷, 옛날 전통 장례식 옷, 그게 바로 삼베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겨울에 어떡할 거야. 그 구멍 숭숭숭 뚫린 곳으로 그 추운 바람이 다 들어오는데 어떡해요. 네,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춥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추워요. 문익점이 부대의 목화씨를 가져왔죠? 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날 정말 일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문익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익점이 바로 밀수를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수꾼이었다. 그 부대 그 뒤에다가 목화씨를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답이 아닙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아, 갑자기 우리 저 문익점 선생님께서 이렇게 밀수꾼이 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네, 아닙니다. 아, 당시 이 목화씨라고 하는 게 그 금지 품목, 수출 금지 품목. 여기 이제 중국 원나라에서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금지 품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목화 재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어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품종이 좀 달랐어요. 예. 중국 원나라의 그 품종이 참 좋은 품종이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제 그 중국 원나라에서 들어온 그 품종의 그 목화씨를 재배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거를 성공해낸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문익점이다. 사실 문익점도 여러분들 실패를 거듭했어요. 가져왔던 목화씨 대부분 죽었거든요. 마지막 한 송이, 이 한 송이가 살아남게 되면서 바로 목화씨가 면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셨도다. 정말 그 도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일대 의상의 혁명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목화를 가져온 것이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이에요? 이 목화 이게 뭐예요? 솜이잖아, 솜. 솜도 되고 면도 되고. 자, 바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요, 삼베 그거 되게 거칠거든요. 생각만 해도 거친 그 옷감으로 어떻게 내가 속옷을 입었을까. 이게 이 재배가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는 부드러운 옷감 그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따뜻한 옷감 그 따뜻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문익점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옷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부드러운 옷감의 시대를 선물했다. 이것이 바로 문익점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2. 아, 너무 좋아요. 일단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